햇살 좋은 날 이렇게 나와서 밖에 생활해요. 이렇게 이제 현관 밖에 문 밖에 생활 말 그대로 아웃도어 라이프 좋아요. 이렇게 바람이 조금 불네. 이렇게 불도 펴놓고 오늘은 이게 쪼가리가 캄포도마 만드는 나무 쪼가리 향이 좋아서 아이들 탑사켜서 만들기도 좋고 한데 안 갖고 놀고 그냥 이 지인이 준 거 그대로 태워요. 이제 이렇게 불태워도 향이 좋네. 이게 하드우드라 칼을 도마를 해도 칼집이 흉이 안 가는 나무, 단단한 나무. 이게 캄포도마를 쓰는 재료래요. 하고 남은 거 쪼가리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태우기에는 이렇게 이런 장작불이 좋아요. 밖에 토분에다가 불 붙이는 게 참 유용하게 쓰이네. 좋아요.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 밖에 생활하는 게 2층 치우고 아래층 치우고 물 주고. 우리 친구는 걱정해요. 이 많은 거 어떻게 관리하냐. 관리하는데 힘들겠다. 근데 물을 들고 쭉 그냥 소파 빼놓고 물 다 주고 다시 소파 어니치 쭉 밀어놓고 아무것도 아니죠. 이제 이것만 태워야 되겠다. 이것도 유용하게 잘 씁니다. 따뜻해요. 좋아요. 이것도 그동안 자리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짝 섰네. 싱싱하게 살아요. 이것도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 속에 이거는 흙이 마를 때 물 한 번씩 주면 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. 이것도 자리 잡아서 잎이 해를 따라가게 일어나고 좋아요. 요건 요거대로 물꽂이 안 하고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크는지. 이렇게 보는 게 식물도 이렇게 보고 좋아하는 거 보고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쟤들은 뭐 등산도 다니고 지금 모임하고 수사도 쓸 수 있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야지 오래 사니까 오래 버티니까. 이렇게 먼저 저번에 몬스테라 여기다가 수경재배를 했더니 실내에서 해를 못 봐서 그런지 이렇게 됐어요. 흙에 묻어줘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뿌리가 안 나네. 수경재배 해줘야 돼서 꺼내라. 이쁘게 살려야지 또. 잠깐. 하하하. 이렇게 간단히 유리 그릇에 뭘 담을까 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꾹꾹 눌러서 잡아주고 이것도 넣고 그러다 보면 또 어우러져 뿌리 내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겠죠? 이렇게 뿌리 내릴 때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묶어줘야지 좌우로 흔들리면 뿌리가 안 내려요.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갈 주인이 생긴다니까. 이렇게 좋아요.